자,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팀의 이동민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이업팀의 김주민 과장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와! 두 분이 이제 지난 인하우스 전시회를 참가하셨죠? 네, 네. 네. 동민 차장님 무슨 일 하셨습니까? 네, 저는 인하우스 기간 내내 상주하면서 네. 김주민 과장이 해외 손님을 이제 모셔오는 거를 멀리서 지켜봤고요. 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쓰레기 치우고 주변 정리하고 예, 기계들 잘 돌아가는지 보고 예, 관람자의 입장에서 네, 참여를 했습니다. 자그마한 쓰레기 또 용납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전시회 때 고객분들이 다니시는 그 레드카펫, 특히 그 레드카펫에 조금이라도 뭐 검은색 물때가 묻어있다, 쓰레기가 떨어져있다, 고객분들이 과자를 드시고 과자 그 껍데기가 이렇게 놓여져있다, 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번 인하우스 전시회 그 어떤 전시회보다도 깔끔하고 깨끗하고 쓰레기통이 가득 찬 적이 없었던 그런 훌륭한 인하우스 전시회였다 생각합니다. 이번 마케팅 팀 저희 팀원 모두 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요. 네, 그 어떤 전시회보다도 준비를 철저하게 깔끔하게 네, 알 잘 닦을 센 네. 네, 맞습니다. 네, 사전에서 봤습니다. 네, 알 잘 닦을센으로 준비를 했고, 네, 저희 마케팅 팀원들의 뼈와 살을 갈아서 만든 전시회였습니다. 주민 과장님은 어떠세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오랜만에 하는 전시회여서 그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 해외 고객사분들한테 보여주기에 정말 너무 좋았고, 그리고 테크니컬 센터가 새로 이제 오픈을 해서 더 많은 기종과 우리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내 돈에 산이라고 하시나요? 아, 내 돈으로 산 내 물건. 네. 네. 저희가 할 거는 바로 내가 돈 내고 내가 만든 내 돈 내만 인하우스 베스트 7 리뷰입니다. 박수.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베스트 7에 선정된 기종은 바로 PE110G5입니다. 일단 T110G5는 이제 올 전동식의 머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의 기술로 만들어진 컨트롤러와 드라이브가 장착된 설비입니다. 이제 국제 과제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설비를 통해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스마트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조건을 잡아주는 기능을 국제 과제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저희는 엣지 컨트롤러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저희 고객사들한테 선보일 예정이고요. 만약 그 기능이 이제 개발이 완료돼서 이제 장착이 되게 되면은 이제 고객사분들께서는 좀 더 빠르게 세출 조건이 잡히고, 그리고 계속 이제 보정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제 손이 덜 가게 돼서 그 이제 많은 혜택을 보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요걸로 어떤 걸 사출해요? 화장품 용기, 매직 위에 캡, 예. 그 목적으로는 계량 자체를 서브 모터로 해주기 때문에 계량의 양이 정확하고요. 그리고 사출 중에 사출 피크, 보압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푸샷 편차에 대한 정확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량 편차라고 하죠. 사출 장치로도 위치 편차, 사출품으로 봤을 때는 중량 편차가 그 0.5% 이내로 날 수 있는 저희가 정확한 정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혹시 비전 검사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 지금 현재까지 비전 검사는 이제 금형에서
제품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걸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엣지 컨트롤러랑 같이 이제 연동을 하게 되면은 불량이 어느 쪽에서 어떻게 났는지를 판별을 하고, 그걸 저희 이제 컨트롤러 쪽에 정보를 전달해서 어떤 파라미터들을 변경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4개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비전 검사를 하고 그 한 데이터를 컨트롤러로 보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조정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압 미세 물리 발포는 어떤 기술인가요? 아, 이제 저압 미세 물리 발포는 이제 우리 회사의 이름으로는 슈퍼폼이고요. 이제 발열 중간에 이제 질소를 공급을 해서 이제 제품 내에 미세한 셀을 형성을 해서 제품 중량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아, 재료도 그만큼 덜 들어가는 거죠? 예, 재료 일단 원재료가 많이 줄고요. 그 적은 중량이 들어가지만 이제 미세 발포가 이제 발포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표면을 다 펴주기 때문에. 발포 장점이라고 하면은 뒤틀림 방지. 아, 그렇죠. 뒤틀림 방지. 이제 수축이 잡히는. 그 솔리드로는 안 잡히는 것도 발포로 네. 잡히는 경우가 또 있었어요. 네. 그렇죠. 발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뭐 원가 절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의 그 성형성을 좋게 해주는 예,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제 환경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CO2 절감이라든지 예, 그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순환경제, 순환경제도 하나의 주요 이슈인데, 저압 미세 물리 발포 기술로 추출을 한 제품을 네. 다시 저희가 그라인더에 갈아서 네. 그 수지를 다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기존의 화학 발포랑은 다르게 이제 화학적 구조가 크게 변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갈아서 바로 재활용을 하셔도 제품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진짜 뭐 인류 친화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 이제 R200이라든지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제성을 정부에서 부여해서 이제 재활용 수지를 쓴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이제 발포 기술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오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배터리라든지 자동차 산업 쪽에 내장재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제 신발 미드솔 제품은 저희가 이제 양산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아, 지금 김종민 과장님께서 슈퍼폼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고요. 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 우진플라인 채널 내에 슈퍼폼에 대한 자세한 영상이 담겨있기 때문에 영상을 함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VHRG5 모델은 형체부는 오스트리아 연구소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가장 큰 특장점 중에는 약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상형 모델입니다. VHRG5 모델 모두 밑에 받치는 저기 발판 또는 패드가 없는 상태에서 870mm 정도의 기계 높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작업을 했을 때 그 인서트물을 넣으실 때도 고정된 높이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대 이상의 수직기를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에도, 그리고 중간에 로봇을 사용하셨을 때 로봇에 대한 높이 세팅이 없이 동일한 높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중에 의해서 형패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형패를 할 때 유압의 힘을 이용을 해서 가동 형판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VHRG5 모델은 가동 형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로 형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패 구간 동안에는 직접 기계며 고객사에서 소비하실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주 타이바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가 안에다 넣으실 수 있는 금형의 크기가 넓어지게 되고요.
주변 기기가 옆에 세웠을 때 주변 기기에서 금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높아지게,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주 타이바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 형계 폐시에 그 양쪽 타이바 부분으로 해서 미세한 떨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부분까지 설계를 해서 최적화된 크기의 LM, 네, 리니어 레일을 뒤에서 보강대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자, 베스트4는 DL1300A5 2KT입니다. 드디어 나왔어. 예스! 네, DL1300A5 2KT 이 모델 역시도 오스트리아 연구 법인에서 형체부가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K라는 말은 독일어인 컴포넨텐에서 따온 K이고요. 즉 이중 2세 사출 장치에 특화된 사출 장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붙은 T자는 턴테이블이 적용된 기술의 사출 장치이기 때문에 붙어진 이름입니다. DL-A5 2KT 같은 그 기종에서는 흔히 말하는 쌍둥이 금형, 즉 금형 두 벌이 장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출 장치는 기존에 붙어 있던 위치의 사출 장치 하나, 그리고 우리가 가동 형판이라고 말하는 부분의 사출 장치 하나가 추가로 더 달립니다. 네, 두 개 중에 고객사가 임의로 1차 사출 장치와 2차 측 사출 장치를 선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1차 사출이 진행되고 나면 금형이 열리고 가운데 있는 턴테이블 180도 회전을 하게 됩니다. 즉 A측에서 사출한 제품이 B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1차, 2차 사출 장치 두 개 다 동시에 사출을 하게 되고요. 한쪽은 반제품만, 그리고 한쪽은 완제품만 생산을 하는 구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구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 특히 요즘에는 자동차 렌즈, 네, 제품 생산에 많이 이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개 이상 사출 장치에서 추출을 한 다음에 직접 로봇가 열 융착 또는 초음파 융착으로 붙이는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저희 DL-A5 2KT 장비를 사용을 하시면 이런 융착기 또는 융착할 때 발생하는 열 집진기, 먼지 집진기나 이런 걸 사용을 하실 필요가 없이 치수 정밀도 그리고 제품 정밀도가 많이 향상된 제품을, 네, 직접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유로맵 9에서 제안하는 치수의 절반 이하를 저희 우진 표준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판 간의 평행도는, 즉 금형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기계를 구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직접 엔지니어가 가서 형판 간의 평행도를 저희 우진 내부 표준으로 직접 맞춰드리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캘리브레이션까지 같이, 네, 봐드리고 있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벌써 마무리가요? 너무 아쉽네요. 아직 소개할 게 많아 보이는데. 그러게요. 그럼 아쉽지만 그래도 2부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때 좀 더 열심히 해서 기계를 소개를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스트 7 중에 베스트 4까지 알아봤고요. 남은 베스트 3가 궁금하시다면 우진클라임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부에서 만납시다. 나사오. 나사오. 만났습니다. 만났어요.